3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봅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주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로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인이라. 아멘. 이분 두 분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귀에 거슬리기는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사회 속에서 죽어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사회를 떠나서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사회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 관계를 끊는다, 사회와 관계를 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것 아니면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게 잘 될 때 그 속에 있는 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 상위 10% 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10%에 속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한번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수준하고 똑같은 그런 낙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위할 때 그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우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거나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5일마다 장이 서죠. 장날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입고 집을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하고 사람들하고 해서 그저 정원 이상의 그 많은 사람이 정말 그 콩나물 시루처럼 그 버스에 타고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산 중턱을 돌아 내려오다가 그저 고장이 나서 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그 차에 탔던 사람 중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그 대형사고가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사고 치고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핸들과 바퀴를 연결해주는 작은 핀 하나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중요함입니다. 작은 것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이토록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것 한 개쯤이야. 이것 한 개쯤이야. 아, 이번 한 번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런 생각이 전체 공동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100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그것은 99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그것은 영원히 99지 그것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를 더하기 전에는 100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 중요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악입니다. 분명히 악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 하나만 잘 되려고 나 하나만 보아달라고 뒤로 해서 뇌물을 찔러주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의 법이 깨지고 사회의 질서가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면 다 똑같이 중요하죠.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잘 되기 위해서 뇌물을 찔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뇌물을 철저히 금합니다. 여러분, 뇌물은 죄입니다. 뇌물은 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했습니다. 왜? 공동체의 질서와 법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뇌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만 개의 파트, 적어도 3만 개 이상의 작은 파트로 이루어진 비행기가 작은 파트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큰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것 한 개 정도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께서는 남는 것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하나, 우리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틀에 두고 목자가 산을 넘어 물 건너 찾아 헤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치하는 거 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사치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사치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걸 정의를 해야죠. 어디까지가 사치입니까? 자기의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 다 사치입니다. 그죠? 한 달에 1,000불 수입되는 사람이 2,000불을 쓰려고 하는 거 사치입니다. 그죠? 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검소하게 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 나 하나가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만이 이웃의 귀중함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얼마나 귀하냐, 자기 자신을 귀하게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인일수록, 참 신앙인일수록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요, 나는 만삭되지나 못하여 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그런 철저한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명을 바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1대 275의 신앙인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1대 275의 신앙. 금년 표의 배경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위라굴로라는 풍랑을 통해서 14일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먹어라, 마셔라, 안심하라. 여러분 얼마나 마십니까? 한번 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을 바다에서 죽는다 사는다 하며 풍랑으로 쫓겨다니는 그들에게, 죽음 직전에까지가 있는 그 두려웠던 그들에게, 그들에게 담담히 외치는 죄수 바울의 신분을 여러분 그 장면을 생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멋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멋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1대 275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가고 어두워질수록, 어지러워질수록 한 사람이 더 귀중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금년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런 경우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결단,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민족 전체가 용서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참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 이 세상에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면서도, 그리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어리석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지금 모든 국가의 법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40일 동안 모세는 기도 중에 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때는 이제 아론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금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으면서도 아직도 애굽의 때를, 역량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애굽에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 바로 황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쭉 그 역사에 보면은, 성경 구약 역사에 보면 이 송아지, 소에 대한 것 우상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우상 문화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수백 년 동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처음에 어느 쪽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몸을 하고 머리는 송아지 형상을 한 그런 신이 있습니다. 아마 아론이 만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간절한 기도,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의미가 약합니다. 생명을 겐 기도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랍니다. 32장 32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내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든지, 여러분이 생명을 건 사생결단의 기도,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사실을 잘 압니다.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가 한 민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거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되죠. 너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모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무지막지해서, 저들이 무지해서 지은 것을 저보고 어떡하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뭐 나 때문에 한 거야, 저 암흑의 집사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왜 그걸 책임져.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이 누가 고통을 당한다 할 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희생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봉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랬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죠.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모세와 같은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275명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2000년 전에 지중해 한복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4일 동안을 먹지 못하고 바다 위에 이리저리 쫓겨다니 죽는다고 아우성 치던 그 275명. 그 275명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275명의 생명이 더 귀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바울 한 사람보다는 275명의 생명이 더 귀했다고 사람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75명의 생명보다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한 사람보다는, 바울 한 사람보다는 275명의 생명이 더 귀했다고 사람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75명의 생명보다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바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먹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잠을 잤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1대 275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멋입니다. 이게 멋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275명의 생명을 책임진 바울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275명의 생명을 덤으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때문에 최소한도 27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다 있다면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그 사명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뿐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 아프리카 탐험가로 배웠습니다. 탐험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탐험가가 아니에요.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 앞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영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들이 무덤이 다 있죠. 그 한복판에 가면은 그 사원 한복판에 데이빗 리빙스턴이 묘가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풀러가지 않는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가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년을 주신 목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이 또 여러분에게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누구에게나 펼쳐졌죠. 그 1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1년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 또 1년이 시작했으니 금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하나님께서 또 작년에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찬스를 주셨구나. 내가 1년 동안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둘째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지만은,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둘째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1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1년은 어떤 겁니까? 1년은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찬스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1년과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사실이에요. 금년은 이것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민족 전체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장군이 유대인을 미워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리라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12월 13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다 약탈하라고, 그것도 페르시아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됩니다.
숨막히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이제 12월 13일만 되면 페르시아 제국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멸족이 됩니다. 이때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이 생명을 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죠. 여자입니다. 그때 남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연약한 그 여자의 생명을 건 희생이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던 그 옛날 시대에 남자가 하지 못하던 큰일을 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이때 에스더가 나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목이 두 개가 아닙니다. 나도 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죠. 그런 경우를 가상해서 삼촌 모르드기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군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를 말합니까? 너와 우리는 한 배에 탔다는 거예요. 한 배.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너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되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철저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공동체 의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삶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것. 이 공동체의식.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아닙니다. 결국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희생할 결단을 하였죠.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 생명을 건 결단, 희생.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이 생명을 다시 찾았던 역사로 읽어봅니다. 금년 한해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한 역사도 있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해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한 사람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 한 방울 구경하지 못한 그런 역사도 우리 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의 고통에 빠졌던 것도 우린 잘 압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도 우리 잘 압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영생이 시작되었던 그것도 우린 잘 압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쯤, 이것 한 개쯤, 이번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 질서를 깨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 분명한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바울의 사명 때문에 275명이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압니다. 한 사람 에스더의 희생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멸족 위기에서 살아났던 것을 우리도 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희생이 첫 주일 아침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1년의 시간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성숙함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바울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찌우는 축복받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저희 교회 목표를 1대 275의 신앙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멋있는 훌륭한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